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다가 점을 봐주고 온 쓰니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제목 시엄마랑 같이 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런 미친 이게 뭐야. 내가 점쟁이 점을 봐주고 있어. 세상에. 원제 옛날에 시엄마랑 점을 보러 갔었는데요. 좀 오래된 얘기이므로 음슴체. 그러니까 이건 6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죠. 저는 저희 시엄마랑 친모녀만큼이나 친했고 그런 만큼 정말 툭하면 여기저기 놀러를 다니곤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 둘이 사우나에 가서 푹 삼겨가며 몸무게 좀 줄이고 또 그걸 만회하려고 순댓국에 소주 한 병 꼴꼴꼴꼴. 그렇게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시장 여기저기를 막 쏘다니며 돌아다녔는데요. 이게 한여름이고 또 낮이어서 그런가 막 덥더라고. 그래서 막 생각보다 취기가 살짝 조금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저희 시엄마가 대뜸 꽁꽁아 우리 심심한데 점이나 보러 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 당신이 가끔 같이 갈래? 라고 물어오실 때면 에휴 난 안 가 엄니나 다녀와요 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때는 술기운 때문인가 왠지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콜 하고 당신을 따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이 평소 다니던 특별한 그런 뭐 단골집을 찾아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목마다 점집이 하나씩은 있는 그런 시장터라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런 집으로 쇽 들어간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 가본 거였는데요. 뭐 생각보다 되게 평범했어요. 뭐 TV에서 본 거랑 비슷해. 불상 같은 게 있고 탱화랑 연꽃 주렁주렁 달려있고 거기에 과일, 과자, 떡, 음료 이런 거만 올라와 있고 뭐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문제의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 연세가 65세. 그런 어머님보다 살짝 젊어 보이는 할줌마였습니다. 아마 6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여튼 저희 엄니를 따라 합장으로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 세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자리에 착석했죠. 그렇게 엄니는 그분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저는 그런 엄니 옆에 대충 쭈그리고 쭈글탱이로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저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그래. 우리는 좀 어떠십니까? 언제가 돼야 잘 살까요? 그러고 야들도 그렇고 저자하고 요자 가서 몇 번 물어봤더만 맨날 부자 된다 했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니? 어?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할줌마 종을 한번 딸랑딸랑 예 맞습니다. 그 자 아드님이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네. 인자 고생 다 끝났네 예.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 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을 했을 팔자인데 여자로 태어났겠네 아이고 우짜근너 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내가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와서 그런 건지 뭔지 이게요 생각보다 되게 시시한 겁니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엄청 열중을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이러면서 듣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씨 괜히 왔잖아 이러면서 그냥 멍하니 그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어? 이게 뭐야? 여러분은 이게 믿겨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살님 얼굴에서 순간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의 얼굴이 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두 명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즉 오버랩되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젊은 남자였고 이분하고도 되게 닮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봤어. 뭐야 아들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닮았었어요.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좀 썩어 있더라고. 아니 살짝 찡그린 표정?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하튼 이게요 길어봐야 0.12초? 그 짧은 순간에 확 비치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보였어. 그렇게 저는 살짝 멘붕이 왔죠. 아니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바로 기절을 했을 일이겠으나 술기운 때문인 건지 이건 뭐 무섭지도 않고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기했던 건 바로 이때부터
귀가 좀 먹먹하다고 해야 하나? 멍한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제 입이 정말 미친 듯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라 제가 어찌어찌 참긴 참았는데 그런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이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입이 저절로 뻥 하고 뚫려버린 겁니다. 저 보살님 혹시 여기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점을 봐주시는 건가요? 에? 아, 예 맞아요. 근데 와요? 혹시 보살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세요? 제 생각엔 보살님 오빠 같은데 맞죠? 분명 얼굴은 아들처럼 젊어 보였는데 많이 어려 보였는데요. 저도 왜 이렇게 물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이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말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이 아니 동공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요. 우리 큰오빠인데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오지 않아? 어? 근데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섭섭하게 한 거 있으시면 푸시고 싸우지 마요.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인 게 저도 모르게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람이 손 벌벌벌 떠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싸우지 마세요 딱 이러니까 이분이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최근 몸이 너무 안 좋고 신점도 잘 안 맞아서 원망? 뭐 그런 마음을 좀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동생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고 막 계속 헛도니까 아, 그분 표현이 그래요. 헛도니까 뭐 기도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뭐 정성도 잘 안 올리고 여하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뭐라 뭐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있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마치 오빠 내가 미안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튼 본의 아니게 그분의 점을 봐주게 됐고 우리 엄니는 그런 제 옆에서 아이 야 와 이라노 나 술 먹고 맛이 갔나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뒤에 아 어머니 우리 집에 가요 이러고 엄니 손잡고 집을 나오는데 이분이 동자가 줄였다라며 음료수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무속인 인생에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엄청 신기해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 동자 어딨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제단 구석 쪽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얘기했죠. 애기야 이모 간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잘 있어. 아 그리고 보살님 지금 보니까 애기가 비행기 장난감 사달래요. 물론 이건 100% 구라 아니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엄청 진지하게 들으시는 건지 꼭 사주겠다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니 완전 신기하죠? 나 진짜 남자 얼굴 봤다니까. 아니 근데 그 남자 친오빠라고 하면서 좀 잘해주지. 왜 동생한테 화를 내고 있을까? 그 참 되게 이상하네. 그래! 어쩐지 내 보기에도 영 신통 찬터만. 에이그 신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집도 영 썰렁하고. 아이고 무당이 그렇게 암호한테나 매달리면 쓰나. 에이그 이거는 이 정도면 복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몇 달 후 오랜만에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사를 간 건지 없네요. 오빠가 완전히 떠나버린 건지 아니면 뭐 더 잘 돼서 화해하고 그래서 잘 풀려서 또 딴 데로 간 건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요. 뭐랄까 영매가 늙으면 신도 같이 뭐 늙어버리는 그런 건가? 그러면 동자신은 뭘까? 영혼이 늙지 않는 뭐 신장인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날 이후로는 그런 증세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가 끝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댓글 1번 맞아요 끌끌끌 신내림은 처녀신일 때가 가장 신발이 강하다고 합니다.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더 정확하고 기가 세다고 해요.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 내려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고 떨어져 뭐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영매가 늙은 할매일 경우 신이 떠난 뒤에 잔류 기운으로 소점거리 정도 봐주면서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번
저희 시어머니도 무속일 하시는데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일단 동자신 하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전날 저희 시엄마가 이사를 하게 되셨고 이때 저희 신랑이 당신 이사 돕는다고 법당에 있는 초랑, 징이랑, 탱화, 연등, 오방기 같은 거 그런 짐을 싸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마친 후에 대충 이래저래 정리를 하고 엄니 댁에서 다 같이 자는데 그날 저희 신랑이 꿈을 꿨습니다. 웬 꼬마아이가 꿈에 나와서는 발이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잉잉 울고 신랑을 째려보더래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꿈에서 깨고 잠에서 깨고 엄니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법당으로 후다다닥 달려가셨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동자상 발꿈치가 부셔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저희 어머님 이놈 이 썩을 놈 이 망할 놈아 당장 슈퍼 가가지고 사탕 사와라 라며 역정을 내셨고 이때 저희 신랑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사탕이랑 과자를 사와선 동자상 앞에서 미안합니다 동자님 이러면서 삐렸다고 해요. 끌끌끌끌끌. 3번 옛날 저희 엄마 처녀 때 친구 전보는 데를 따라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랬대요.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길 뭐하러 왔노? 어? 니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니래잉? 이러면서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쪽 세계에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존재들도 일종의 큰 신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뭐 그런 게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네. 저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세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제 자기 이제 워낙 큰 신이라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잠시 나간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말도 들어봤고. 뭐 저야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안 믿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 야 이건 좀 신기한데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랬다고. 감사합니다.